해외를 거듭할수록 관심과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드라마 자이언트의 촬영 현장이 공개됐습니다. 이범수 씨와 박진희 씨가 이날 장면에서 키스 씬을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속초 촬영 현장으로 지금 바로 안내드릴게요. 호화로운 캐스팅으로 방영 전부터 많은 화제를 모은 드라마 자이언트의 촬영 현장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속초의 한 성당에서 드라마 자이언트의 촬영이 한창이었는데요. 이날 공개된 장면은 이범수와 박진희의 결혼식 장면. 급하게 치러진 둘만의 결혼식은 박진희에게 웨딩드레스조차 주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그보다 더 빛나는 하얀색 원피스가 그녀를 더욱 아름답게 했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와중에도 급속도로 촬영에 몰입하는 이범수와 박진희. 이날 장면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뭐니 해도 두 사람의 애절한 키스 씬이었는데요. 십자가 앞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한 이범수와 박진희는 이어 맹세의 키스를 선보였습니다.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자 민망한 듯 웃음을 터뜨리는 박진희인데요. 참 그래요, 그게. 참 잘해도 뭐하고 못해도 뭐한 게 참 키스씬 같은 것 같아요. 몇 번 해봤는데요. 못해도 뭐야. 예를 들어서 어? 저런 서로 뜨거운 사랑, 뜨거운 관계, 지금 이런 격정적인 이런 장면인데 저 둘이 뭐 하는 거야? 뭐 애들 하게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과연 뭐 가령 기가 막히게 잘했다고 쳐요. 그럼 또 이제 연기 잘했다 그러면 되는데. 예? 뭐지? 뭐, 예를 들어서, 예? 뭐 저럴 필요가 있나? 라던가. 예. 아직 저는 그런 격정적인 키스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예. 또, 그럴 것 같고, 참, 그래요. 두 사람의 멜로라인이 급물살을 타면서 초반 시청률 고전을 면치 못했던 자이언트가 최근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스코어가 좀 좋아지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아주 기분 좋아서 이렇게 좀 촬영도 좀 굉장히 즐겁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배우로서는 보람 있는 일이고 기분 좋은 일이고요. 포구 찍는데 많은 분들이 막 아 뭐 자이언트 너무 잘 보겠다고 재밌다고 강모 좀 그만 괴롭히라고 해주시니까 막 칭찬으로 들리고 되게 기분 좋아요. 당연히 시청률이 올리니까 좋죠. 강모의 시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제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기대되고요. 시청률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지만 네. 저희가 말씀 나온 김에 동이랑 같은 날 같은 시기에 시작을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늘 해봐요. 하지만 뭐 다 지나간 일이고요. 더더욱 최선을 다해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꾸려나가야겠죠. 상승하는 시청률과는 달리 강모의 순환은 여전할 것이라고 하네요. 중요한 건 틈틈이 작가님이랑 감독님이랑 말씀 나눌 때마다 볼 때마다 이제 고생 시작이라고 하니까 네. 저도 기대가 되고 제가 이제 밀양을 하게 되고 또 뭐 네. 잡히게 되고 또 끌려가고 많은 고초를 겪죠. 그러면서 이제 복수를 꿈꾸게 되는데요. 많은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범수에겐 아직도 한참이나 남은 고난의 시간들.
몸을 사리지 않는 액션 연기를 선보이고 있는 이범수에게 무엇보다 힘든 건 졸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파트너 박진희를 챙기는 이 역시 이범수라고 하지요. 예, 얼마 전에 촬영했던 분량 중에 이제 정연이가 바닷가로 뛰어들면 강모가 와서 막 만류하는 씬을 찍었어요. 근데 강모가 저를 구출하는 장면에서 제가 발이 탁 안다니까 순간 당황을 했어요. 근데 오빠 워낙 수영을 잘하셔가지고 조그맣게 저한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촬영 중에요. 그래가지고 안심하고 나왔죠. 네. 이렇게 뒤에서 잡고 헤엄쳐 가서 끄집어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진희 씨는 뒤로 뜨죠. 발이 뜨니까 갑자기 이 몸이 붓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긴장했구나 싶어서. 그러면 정말 큰일 나니까 입은 벌리지 않고 소리로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죠. 아, 그러면 자세히 보면 그 말씀하신 게 방송에 나오나요? 자세히, 아. 제 20년 노하우를 최선을 다해서 안 듣긴 했는데 모르겠네요. 이게 나올지. 예.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는 강모, 정연 커플. 지난 18회에서는 박진희가 이범수에게 플립북 프로포즈를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아, 저는 어저께 세트 끝나고 집에 딱 가니까 이제 방송을 시작해가지고 저 엄마랑 같이 모니터를 하면서 봤는데 그 제가 요즘에 그 짹짹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방송이 끝나면 모니터하게 팍 올라와요. 이제 뭐 이렇게 뭐 잘 봤다, 뭐 어떻게 오늘은 뭐 어땠다, 잤됐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그 그림 프로포즈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림을 배워야겠다, 뭐 너무 귀여웠다. 그래서 저는 반응이 워낙 좋아가지고 어제 저녁에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뿌듯하게 잠들었었거든요. 책에서 대본에서 그 장면을 딱 읽고. 아, 나도 이런 식으로 프로포즈를 한번 해볼까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짬날 때, 아이,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짬날 때 문방구를 한번 들려보려고. 방송 나가기 전에 한번 해주려고 시도했는데 문방구를 못 찾았어요. 그 정도로 아주 그 흐뭇한 씬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황정연 양이 마음에 들었다니까 더 기쁘네요. 플립북 프로포즈를 아내에게 해주고 싶었다는 이범수. 그러나 결혼과 드라마 촬영이 겹치면서 신혼 생활을 즐기기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내색은 안 하지만 아무래도 일단은 제가 미안하죠. 일단은 너무나 미안하고요. 예, 각오했던 거고 또 각오한 만큼 또 격려해주는 이제 집사람한테 고맙고요. 결혼하고 지금 아직 두 달이 못 됐는데 외식 한번 했나? 촬영 없었나 한번? 예. 근데 촬영 없는 날 제가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또 하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너무 고마워요. 고맙고 그런 만큼 기대에 부응해서 더더욱 네, 어디 뭐 아프지 말고 열심히 잘 맞춰야겠죠. 이범수와 박진희의 결혼으로 또 다른 전개를 예고하는 자이언트.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로 시청률 역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될 이범수의 실연과 박진희와의 멜로라인이 어떤 모습일지 시청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